안녕하세요.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그 조기진단, 조기치료에 대한 연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36개월 이전의 아동에게 조기치료했을 때 어떠한 치료법이 가장 효과적인가, 가장 극적인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안내해주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정상발달로 회복되는 조기치료 시에 정상발달로 회복되는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강의를 다 들으시고 이 아이 조기치료를 갖다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권유하는 방법을 꼭 따르시길 아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두 개의 영상을 갖다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잡배의 조기 치료 때 성공한 아이들과 실패한 아이들이라는 영상이 앞에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은 제가 전체적으로 잡배 치료에서 치료율과 치료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링크로 걸어 드릴 테니까 이 두 가지 영상을 갖다 꼭 보시고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강의를 하듯 말씀드리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중증 자폐예요. 무발화 자폐고 눈 맞춤도 못하고 호명 반응도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이 한두 달 사이에 언어가 트이고 눈 맞춤도 되고 호명 반응도 되는 극적 호전을 갖다가 보인 사례를 갖다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치료를 하는데 한두 달이 지났는데 그렇게 극적인 호전을 보이는 사례가 경험하셨습니까? 아, 저는 그러한 사례를 무수히 제 진료실에서 경험을 합니다. 또한 그건 저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생의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 다양한 방법으로 극적인 호전을 보인 사례를 보고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다만 치료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것을 현실에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아이가 중증자폐였는데 어떻게 했더니 한두 달 사이에 아이가 거의 극적 호전을 통해서 정상 사례가 됐다는 것을 보고한 사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솔루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도 극적 호전이 가능하다는 가능성들을 보여준 겁니다. 자, 현재 치료에서 권유되고 있는 ABA라든지 언어치료라든지 감통이라는 치료가 과연 이렇게 한두 달 사이에 극적 호전을 보여서 정상 범주로 회복시킨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단언컨대 전 단 한 건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건 원리상 있을 수도 없어요. 네. ABA든 언어치료든 감통이든 가장 전제가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뇌가 고장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너는 자가력으로 학습을 못하니까 내가 도와줘서 공부를 시켜줄게, 도와줄게, 가르쳐줄게 하는 이런 개념의 치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호전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느리게 느리게 호전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건 치료라기보다 그냥 교육이기 때문에 좋아질 아이들이 좋아지는 거지 경증의 아이들이 호전돼서 정상범주로 아주 근접하는 사례는 있을 수 있지만 ABA로 아니면 언어치료나 감통으로 매우 심각한 중증의 아이들이 극적 호전을 보이는 사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조기 치료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폐가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지금 그 순간 여러분들의 아이가 36개월 미만이라면 현재 급속한 속도로 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자폐가 아닌 정상아동으로 태어났는데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급격하게 자폐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동작과 이상한 행동으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눈맞춤을 잘하던 애가 눈맞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고요. 엄마를 보고 방실방실 웃던 아이가 엄마를 보고 무덤덤하게 아무 표정이 없던 게 되는 겁니다. 이게 퇴행현상이에요. 이게 퇴행현상. 즉 뇌에 염증이 진행되면서 퇴행이 진행되면서 있는 거고 자폐가 점점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럼 조기진단 치료, 조기치료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이 퇴행현상을 막는 거예요. 퇴행이라는 낭떠지로부터 떨어지는 것부터 탈출하는 게 조기치료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이 퇴행현상을 막지 못한지 거기다 누가 ABA를 한다, 거기다 누가 언어치료를 한다 이거는 어떠하고 비교하면 썩어가는 나무한테 비료를 주는 행위하고 동일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이걸 통해서 나무가 완전한 나무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염증부터 다 막아내야 돼요. 자, 퇴행의 원인은 여러 강의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요. 생의학적인 접근에서도 이해를 하고 증명되고 있는데 뇌의 염증이 진행되는 현상입니다. 뇌의 염증이 진행되면서 뇌가 자기 기능을 상실해가는 게 이게 퇴행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염증을 갖다 막는 게
가장 중요한 조기개입 조기치료법입니다. 염증을 막으면 뇌의 퇴행이 막아집니다. 뇌의 퇴행이 막아지면 뇌는 살아나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가 다시 정상적인 뇌의 작동체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기개입하면 조기치료할 때 ABA냐 감통이냐 언어치료냐 이렇게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먼저 고민하셔야 될 것들은 어떠한 면역치료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현재 가장 유통되고 있는 면역치료 중에 가장 대중적인 면역치료는 식이요법이에요. 글루텐프리, 카제인프리, 슈거프리 3대 식이요법을 갖다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가장 기초 식이요법으로요. 두 번째로는 제가 권유할 수 있는 것은 한방 면역치료입니다. 저는 이 한방 면역치료를 통해서 한두 달 사이에 극적 호전을 보이는 무수한 아이들을 경험합니다. 예. 심지어 18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식이요법을 갖다가 약하게 해도 이 한방 면역치료만으로도 호전되는 사례를 갖다가 무수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역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직까지 저는 한방 면역치료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타민 미네랄 요법이죠. 미국의 생의학에서 개척되고 있는 요법들입니다. 이 세 가지 요법이 결합시켜서 치료하는 게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시키는 면역요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요법들 갖다 잘 믿기도 어렵고 하시다면 일단 당장은 식이요법만 해도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식이요법만 해도 실행하시면서 치료했을 때 아이들을 훨씬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신다면 믿지 못하겠지만 한약이라서 걱정은 되시겠지만 속는 셈치고 단 두세 달만 해도 저희 치료를 갖다 진행하시길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치료가의 성과가 있는지 아닌지 극적 반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데는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두세 달 사이에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 게 이게 면역치료의 특징입니다. 자, 내면역치료법을 갖다 적용시켰을 때요. 저희들 치료진료소에서 나타나는 치료율이나 치료기간은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체로 12개월 미만의 아이들은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아이들이 정상 범주로 회복이 됩니다. 그것도 90% 정도의 아이들이고요. 치료기간에 약간의 좀씩 늘어나긴 하지만 36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90% 정도의 치료율을 갖다 나타나면서 정상 범주로 회복이 되는 게 가능합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이 치료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옆에 요약을 해서 메모를 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상적인 통염의 치료는 통염적인 결과를 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의 조기 치료를 통해서 완전히 운명을 바꿔내고 정상으로 회복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들은 면역치료입니다. 면역치료를 통해서 아이가 생동감 있게 염증을 갖다 이겨내고 사람을 갖다 눈맞춤을 하고 활기찬 모방을 하는 상태를 회복한 이후에야 교육을 했을 때 이 아이는 정상 범주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뇌면역 치료가 조기 개입 치료, 조기 치료에서 가장 성공률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치료라는 것을 다시 강조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